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대출받기가 깐깐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집 처분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4년 5개월 만에 가장 싸졌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여 글로벌 환율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CJ그룹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의 경우 2월에 시행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은 이미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1.5%로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대출금리가 올라 수개월 전부터 2%대 주택담보대출은 자취를 감췄고 최근 들어 3%를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집을 내놔야 하냐는 건데요. 주택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소식에 집을 사지 않고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이 커 거래 성사는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하냐는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와 전세 끼고 산 집,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출이 깐깐해진 상황에서 보유하기 힘들어졌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대출금을 추가하거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해 연장하려는 대출자들은 새 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집값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 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자 가치 하락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놓고서 봅니다. 하지만 대출이 깐깐해진 탓에 실제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2월은 이사철과 수도권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다면서 대출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주택 수요자들은 집을 안 사고 대기 수요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직격탄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낡아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일반 주택보다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만큼 충격은 수도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발표된 12-14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지난 7월 종합관리 방안에 담겼던 주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계부채 대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아파트 거래 시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총부채상환 비율은 건드리지 않은 채 우회 수단만 도입했다는 것이 찻잔 속 미풍이 될 것이란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 목표 자체가 가계 부채 축소가 아니라 증가율을 5% 내외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총량 규제를 하는 게 LTV나 DTI거든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강력한 수단인 거고 가계부채를 진짜 줄이겠다라고 했으면 LTV나 DTI를 낮추면 되거든요. 지금은 60%인데 50%로 낮춘다든지
그거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대출 시에 원금 상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래시장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내년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에도 견조한 업황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올해보다 빠지진 않고 뭐 조금 더 올라간. 그래서 올해는 연초 대비 주택가격이 한 5%쯤 올랐다면 내년엔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승하는 기조로 가지 않겠다고. 이 같은 낙관론에는 거래시장을 지탱하는 두 축인 낮은 주택보급률과 저금리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파트 임대 수익률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가 오르거나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세난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4년 5개월 만에 가장 싸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싼 위안화를 유도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어제 인민은행이 달러의 연동에 위안화 값이 정해지는 달러 페그제를 바꿔 위안화 가치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U와 일본도 양적 완화에 나선 상태여서 환율 전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6.4495 위안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높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위안화 약세인 이유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를 수출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어제 인민은행이 달러를 연동해 위안화 가치를 정하는 것을 버리고 13개국 통화와 연동하겠다는 바스켓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해 위안화 가치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다중 환율을 좀 중시한다 이런 얘기로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약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환율 효과로 이제 중국 수출 좀 기여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해외 투자 은행들은 내년 말이면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이 적어도 달러당 6.6에서 6.7 위안대, 최대 7.65 위안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양적 완화 등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고 있어 환율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양적 완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역시 위안화 흐름에 연동해 화폐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1,600억 원대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던 CJ그룹은 패닉 상태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에서 6개월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재벌 총수라는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을 나온 이 회장은 눈을 꼭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네, 심장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57억 원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CJ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이 회장이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J 측은 최종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 특히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제 상고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했던 CJ그룹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CJ그룹은 그룹 총수 부재로 지난 2년 동안 미뤄온 인사와 해외 사업 투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올스톱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어제 나왔지만 이미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에 앞서 대출이 좁은 문이 된 지 오래라는 얘기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애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이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은행권 대출벽은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만 대출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은행권에서는 2%대 주택담보대출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지난달 대부분 3%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금리를 슬금슬금 올려온 탓입니다. 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시기인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은 2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달인 10월에 6조 2천억 원, 지난해 같은 달 4조 2천억 원에 비해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주택시장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부터 감소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과 10월에 이미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2%, 12.7%씩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매매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둘 수 없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는 이번 주 내 결정되지만 대출자들의 체감금리는 이보다 먼저 상승하고 대출이 까다로워진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절차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달라져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해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절차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절세 노하우,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부터 이 연말정산 절차가 더 쉬워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서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것인데요. 연금이나 저축,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항목별 공제액 등도 따로 적어놓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됩니다. 또 분할 납부도 가능해지는데요.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에 회사에 신청을 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때 세 차례로 나눠서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정산 결과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 세액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하겠죠.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올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해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그리고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에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제요건을 위반해서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까요.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해당 기관에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 그리고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 비용과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으니까요.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야 합니다. 네, 또 하반기에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이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되게 됩니다. 올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절반을 공제를 해줍니다. 추가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의 산유량 동결 소식 등으로 배럴당 35달러마저 무너진 가운데 캐나다와 이라크, 멕시코산 등 유황 성분이 많아 정제가 어려운 저품질 원유들은 이미 2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 원유는 배럴당 28달러 아래에서 거래돼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서부 캐나다산 원유도 8년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22달러 아래로 거래되고 있고 이라크는 아시아 국가들의 배럴당 25달러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오일 생산의 3분의 1 이상이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캐나다산 원유 생산업자들도 사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4일 뉴욕과 런던 거래소에서 오펙 회원국들이 생산한 원유도 배럴당 33.76달러로 7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됐습니다. 특히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34.64달러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국민 10명 중 4명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2%가 주거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연령으론 30대와 40대, 월소득 기준으론 299만 원 이하 저소득층과 300만 원에서 499만 원의 중소득층에서 거주 유형별로는 전세와 월세 가구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문화 여가비나 저축, 보험 등에서 씀씀이를 줄였다는 응답도 43.6%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8천만 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평균 주택 전세 가격보다 2,100만 원 높았습니다. 중소가구 업체들이 이른바 가구 공룡이라고 불리는 이케아보다 대기업의 가구 유통 진출 확대를 훨씬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9월 중소가구 업체 쉬운 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대기업으로 인해 매출 감소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업체는 69.8%에 달합니다. 반면 이케아 입점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가구 업체 비율은 49.1%로 중소가구 업체에게 대기업의 영업 확대가 더 위협적이라는 해석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가구 중소업체의 침체는 이케아 때문이 아니라 2009년 이후 경기 침체와 가구 산업 내부의 구조 재편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2014년 가구 소비 증가액 8천억 원 중에서 48.5%인 3,900억 원을 대기업이 차지했고 수입 부문은 2,700억 원으로 33.8%를 보였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광명점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이케아는 시장 점유율은 1% 내외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앱 직방이 골드만삭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3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직방은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의 투자금을 전국 주거정보와 관련한 신규 서비스의 출시 및 확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직방은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시도한 플랫폼으로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입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가격, 건물명, 방 종류,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객관적인 정보와 더불어 상세한 매물 정보와 실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0만 건 이상이며 전국 누적 전월세 매물은 250만 건 이상이 등록돼 있고 회원 중개사 수는 5천 명 이상입니다. 유럽 디저트 브랜드 아모리노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아모리노를 직수입해 판매하는 아이스코드는 오늘 서울 가로수길에 아모리노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아모리노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자연주의 디저트 전문점으로 향료와 색소, 인공 방부제 등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정통 아이스크림인 젤라또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저트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모리노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진출해 전 세계 13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직장인들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배추와 무,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난 10월 떨어졌던 양파값은 8.6% 올랐습니다. LG U+가 내일 단독 판매하는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Y6 출고가가 국내에서 가장 싼 15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공짜폰입니다. 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1cm 안팎으로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은 주로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호남과 제주도에 3에서 8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8.2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로 오늘 아침보다 크게 낮겠고요.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해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도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도는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0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술자리와 송년회가 많습니다. 술 한잔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강권하는 술자리 문화는 다른 사람에게 괴로울 수 있는데요. 각자의 주량에 맞게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즐거운 송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